두 달 뒤에 있을 롯데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콘이? 장난하나, 씨. 우리 어떻게? 그럼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지. 어쩌죠? 프로그램 짜셔야죠. 죽여 살려? 죽여? 아니 아니. 아니야? 죽이지 마. 알았어. 이제 여기에 또 미션이 있습니다. 안 들을래. 안 할래요. 하지 말자. 그냥 안 한다고 해 빨리. 아 부담스러워. 아 하지 마.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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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A few moments later. 그럼 미션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을 공연에 네. 프로그램을 두 분이 짜셔야 하는데 만약에 두 분이 짠 프로그램으로 인터파크에 올라왔을 때 매진을 기록하면 진짜 성공. 매진이요? 네, 한마디로 두 분이서 매진이 될 만한 공연을 기획해 주시면. 참고로 이번에는 상품이 있어요. 엄청난 상품인데. 이번에는 혹시 돈이에요? 돈이면 하게? 아니 난 해. 아이패드 갖고 와. 아이패드 갖고 와. 당장해. 저번에 자 엄청난 상품 첫 번째가 운동화였어. 두 번째 롯데 콘서트 홀이었어. 이제는 진짜 돈 아닐까? 그때 그 이상 아 차? 차? 엄마 나 차 바꿔! 그러니까 상품이 뭔데요? 아 매진될 프로그램 짤게요. 상품이 뭔데요? 비밀이죠.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짜면 되나요? 네. 짜주시러 가주세요. 우리가 이게 매진을 시키는 게 미션이잖아. 듀오를 2부로 하고 그 다음에 1부를 각자 솔로를 하자. 그럼 각자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을 선택해야겠네. 그치. 어. 내가 봤을 때 오빠의 매력은 일단 자 1부에 사람들이 늦어. 그러니까 살짝 좀 짧은 거. 그리고 일단 관객들을 좀 소리에 집중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나. 그런 의미에서 달빛 어때요? 아. 드뷔 씨. 대중적인. 매진 시키려면 사람들한테 친숙한 게 좋아. 맞아. 합격. 좋아. 아니야. 나 너무 친구들이라고 하나요? 너무 친구들한테도 친숙한 게 좋잖아. 그러니까 발라드 앨범. 어, 나 저번에 컨텐츠 했던 거. 그치 레슨을 해버렸지 오빠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우리 좀 예. 내가 밤이 레슨을 해드리겠는데. 아 그거 좋다. 아니 너무 스김인데? 또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혹시? 즉흥 한다고? 아 이거 오빠 속도 대결했었잖아. 아 맞아 이것도 컨텐츠였네. 이거 속도 대결했었네. 나는 아 너 그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한예종 졸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열정 삼합장. 애덤보 친구들 분명 듣고 싶어 할 거야 그 라이브로. 근데 그 뮤비찍고 한 번도 안 쳐봤어. 오. 살아있네. 자, 여기까지. 왜 나 너무 신나? 아이 스포. 알았어. 이걸로 가. 그래 이걸로. 묶어 떠올로 가. 어. 오케이. 야, 여기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쇼팽 발라드 1번 알아요? 들려드려. 어 좋아. 굿. 일단 지금 일부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어. 랩소디 인 블루가 나아요. 쇼팽 스크래처가 나아요. 랩소디 인 블루가 나아요. 그럼 쇼팽 스크래처로 가. 확실해. 오케이. 한 10분? 10분? 34분. 나쁘지 않아. 나빼드야. 딱 34분? 아 뭔가 약간 좀 화장실 가고 싶네. 집중력 떨어지네. 어 약간 밖에 나가서 리프레시 하고 싶네. 이런 시간 딱 34분. 됐어. 1부 끝났어요. 집에 가도 되죠. 어 이제 나머지 50분을 찾으실 겁니다. 자 2부 듀오 이게 문제야. 이거 노다발 간타빌레. 어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 방금 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보통은 이제 남녀가 듀오 콘서트를 한다? 무조건 그냥 막 다 엮어버려 막. 사랑하고 막 로맨스에다가 막 아니 이런 거 설렘. 우리는 싸워.
어때? 그 우리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야. 맞자. 어 그냥 치고 갖고 싸워. 아 맞자. 아 우리 중학교 때. 어? 아니야. 이 우리 말할 수 없는 비밀 할 때도 배틀식으로 했잖아.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나. 이거 배틀로 가자. 어 그 컨셉으로 가자. 영화 OST를 넣자. 영화 OST? 왜냐면은 우리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것도 했잖아. 컨텐츠도 했잖아. 그러니까. 초경 컨텐츠. 아 그걸 넣으면 되지. 그걸 넣어버려? 아 영화 OST를 좀 넣는 거지. 중간중간에.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래 우리 목표는 매진이야 그지? 매진. 그러면 슈퍼밴드! 인터스텔라. 아 나 그때 쳤던 거? 어. 아 2피아노로? 2피아노로 편곡할 수 있나? 근데 이때 나 편곡할 때도 뭔가 손이 4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딱 좋지. 그 나머지 손가락 2개 있지? 어. 내가 해줄게. 아우 너 오빠 멜론 해봐. 내가 코드 쳐볼게. 어? 시작! 오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편곡 되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인터스텔라. 오케이 인터스텔라. 할 거면 하나 더 하자. 아 오빠. 라라라라라라 이거 해줘 지금. 원, 투, 쓰리.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그래, 나는 멜로디를 할게. 너 마법을 부르. 내가! 오케이, 이걸로 가. 해리포터. 어때요? 영화 음악 콘서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 아, 네, 이런 거 하겠습니까? 보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죠. 그럼요, 우리 클래식쟁이들이에요. 우리 클래식쟁이들이라고요. 웨딩 스케치는 해리포터. 클래식을 하자. 클래식. 클래식 뭐? 아, 죽음의 무도 있네. 죽음의 무도 하자. 아, 연습 시켜줬잖아. 오, 그러게. 이거 해. 가. 무조건. 네. 그러면 31분. 30분 남았어. 10분까지 두 개만 구하면 돼. 혹시 어려운 거 해야죠. 전공생. 아직 퇴근 안 하셨대요? 뭔가 약간 뭔가 진짜 배틀 같은 느낌 있잖아. 여기 뒤에는 뭔가 함께 하면서 엄청 큰 예전에 우리 명정원 다닐 때 있잖아. 그때 뭐 한 거 중에 막 좀 화려한 거 막 그런 거 없어? 카르멘? 카르멘? 카르멘 그거 편곡 버전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영상이 있어. 오케이. 아따 아따 이거 오카메 틀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이게 딱 우리가 끝나잖아? 그러면 우와 이렇게 돼. 아 그렇게 돼? 응. 어쨌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걸로. 근데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해볼게. 할 수 있지? 진짜로 할 수 있어? 어 알았어 오빠 믿을게. 어 나도 너 믿을게. 나?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음의 무도가 작곡가 생상이지. 카르멘도 원래 비제라는 작곡가가 원곡이란 말이야. 되게 프랑스하네. 프랑스. 그러면은 프랑스 작곡가를 한 명 더 가자. 그냥 아예 프랑스 작곡가들이 작곡도 되게 잘하고 노래도 되게 대중적이면서 그리고 심지어 다 춘곡이야. 춘곡이야? 세상에. 야. 응. 그거 하자. 너. 라발스. 괜찮다. 나쁘지 않아. 어, 이게 내가 이제. 이것도. 뭔지 알아?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모르죠? 이제 관객 입장 다 됐어. 딱 그 이제 그 무대 조명이 쫙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기다리는 거야. 어떤 연주자가 나올까? 우리 둘 중에. 그때 딱 오빠 나가. 사람들 이제 박수. 진지하게. 어, 완전 이제 막 다 집중해. 연습 게임 셋. 네. 끝났어, 그냥. 그런데, 뭔가 느낌에 나 오빠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나가. 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해. 어? 야기? 어. 하는 거야. 완전 분위기가 확 전환이 돼. 그렇지. 그리고, 오빠가 한 번 더 나가. 이때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치. 굿
오빠 다시 인사. 인사하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와. 뭐지? 하면 이제 뭐지? 또 이제 다음 2부를 향한 궁금증. 그치?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좋다. 근데 도대체 듀오는 언제 하지? 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듀오. 듀오. 내가 사기를 당했나? 화가 남과 동시에 기대가 증폭이 돼. 이분은 듀오겠지. 이분은 듀오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이 나와. 기대에 부응해줘. 예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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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비밀 딱 오빠 딱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딱 아는 거지. 아 배틀이구나. 배틀. 사랑이 절대 아니다. 얘네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다. 어때? 환장하겠지 그냥. 너무 재밌어서. 나한테 울어. 나한테 또 가. 그러니까 나한테 또 가. 인연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심지어 인터스텔라 우주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얘네들이 붙여놨더니 우주까지 표현하고 앉아 있네. 약간 해리포터가 빌드업되면 약간 인터스텔라. 이제 막 그 막 데트모트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데트모트. 볼트모트. 그러니까 여기는 매직 유니버스. 오마이갓. 끝났어. 그럼 다음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야? 할 때 춤 보여줘. 완전 막 눈빛 완전 눈빛 딱 변해가지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역시 클래식이야. 그때 클래식을 또 하나 갖고 와. 바로 라발스. 이거는 이제 약간 우아해. 이런 거 같은 이런 머리야. 이런 음악? 이 음악은 아니야. 근데 우주에 있다고 어떻게 춤을 추냐고요? 네. 너무 좋으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춤추면서 가. 이렇게 생각하게.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지? 경쟁의 의미가 없다. 하나다. 야, 개연성이 너무 넘쳐. 좀 뺄까?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술. 예술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트.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매진 될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길이도 완벽하니까 크게 오픈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게임이요? 오늘 티켓 오픈 모르셨어? 티켓 오픈 알았죠. 지금 20분 지났는데. 네. 모르는 게 뭐였어? 거짓말하지 마요. 내가 확인한다. 진짜예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번에 상품 기억하시죠? 네, 상품 준다고. 한 달 뒤 공연, 그 뒤 일주일 뒤에 또 공연을 하셔. 야. 장난. 아니 일주일 뒤에 공연을 또 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희가 미리 그 컨텐츠 기획안 그냥 썼었는데. 왜 말 안 해줬어요? 비밀이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서. 아니 근데 매진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 1300명이 오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 오빠도 알아요? 전화 한 번만 전화 연결 좀 해봐요. 이나오라고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오빠 뭐해? 나 지금 콜라 마시고 있어. 어? 콜라 마시고 있어.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오빠 오늘 매진 됐네. 매진? 봤어? 아니? 우리 그때 막 프로그램 짰잖아. 응. 막 그거 프로그램 짜면은, 그러니까 잘 짜가지고 이제 매진시키면 상품 준다 했잖아. 응. 오빠 그 우리 상품이 그 9월 10일 날 우리가 연주인데 그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하는 게 상품이래. 응?